안녕하세요. 분홍빛 딸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핑크 마녀입니다. 핑크빛으로 지금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쁜 빛을 내고 있고요. 큰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밑에 작은 얼굴이 두개 정도씩 달려 있어요. 여기에도 얼굴이 이렇게 큼직하게 있고, 여기 한 개가 나오고, 또 밑에도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아이를 또 하나 또 구입을 해서 또큰 중대품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핑크 마녀는 입장이 얇기 때문에 물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만 원입니다. 대기합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쁜 색감을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레포터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크기는 8 내지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흑사금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페어룸입니다.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2cm 나옵니다. 6,000원입니다. 올리비아입니다. 11.5cm 포트에 한가득 대게 담겨져 있고요. 밑에서도 지금 새 자구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4,000원입니다. 이렇게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한 포트가 있는데요. 10cm 넘는 이렇게 큰 얼굴이 하나가 있고, 밑에 작은 얼굴 두 개가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도 이렇게 하나가 있고,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7,000원입니다. 지와와입니다. 100분을 바른 아이고요.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고, 이두, 외두. 크기는 8 내지 9cm 정도 됩니다. 3,000원입니다. 칼리소토입니다. 색감이 지금도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브라다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크기는 8 내지 9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카시오스입니다. 카시오 적금을 많이 닮은 듯 합니다. 아마 교배송인 것 같죠.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기는 약 1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000원입니다. 중대품 되는 루브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색감이 전체 빨갛게 물이 도는 아이고요. 현재도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큰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밑에 자구가 지금 이렇게 하나가 보입니다. 또 이쪽 편으로도 하나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이쪽에도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전체 밑에서 자구가 지금 네 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여기는 2두짜리 하나 하고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자구를 이렇게 날개처럼 달고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약 23cm 나옵니다. 25,000원입니다. 와인 피치 철합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 있고요.
쌩얼하고 초라하고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11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15,000원입니다. 골드윈 철합니다. 색감이 연두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굉장히 투명한 연두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모두 10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10,000원입니다. 성룡 철합니다. 오얀 백분을 발현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11cm 내지 13cm 나옵니다. 10,000원입니다. 네종입니다. 색감은 지금도 예쁘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큰 얼굴 하나에 전체 모습이 3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3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18cm 나옵니다.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큰 얼굴 옆에 작은 얼굴하고 이렇게 전체 꼬맹이까지 4도로 되어 있어요. 12,000원입니다. 팅크벨입니다. 한포트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목대는 목질화로 되어 있고요. 밑에서도 이렇게 작은 자구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팅크벨, 12,000원입니다. 세데베리아입니다.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작은 얼굴이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크기는 13 내지 14cm 나옵니다. 12,000원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색감이라든가 모든 게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크기는 약 11cm 좀 넘습니다. 10,000원입니다. 실버 서터릭입니다. 많이 달구어져서 지금도 예쁜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4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12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레이디스 핑크입니다. 색감이 빨갛게 지금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옆에 자구는 이런 모습으로 달려 있고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여기도 큰 얼굴이 하나가 있고, 2개씩 자구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달려 있고요. 전체 크기는 20cm 좀 넘습니다. 20,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금입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고요. 연꽃처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입장이 조금 한엽으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15cm는 다 넘습니다. 15,000원입니다. 유아독존입니다. 많이 달구어져서 이 아이도 지금 색감이 굉장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지금 세포트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크기는 9cm입니다. 7,000원입니다. 함스 에본입니다. 예쁜 연두빛의 빨간 라인이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7,000원입니다. 엘리사브입니다. 백분을 살짝 바르고 자주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이런 아이입니다. 지금 크기가 약 8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마룬힐입니다.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한 포트에 많은 두수들이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꽃들을 자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포트에 11.5cm 포트에 한가득 100개 담겨 있어요. 만원입니다. 하데스입니다. 하데스가 지금 두 포트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입장되는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크기는 9cm 가까이 됩니다. 5,000원입니다. 레드 한타지아입니다. 피멍이 들듯이 이런 식으로 빨갛게 물이 도는 이런 아이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전체 크기는 11 내지 13cm 정도 됩니다. 13cm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7,000원입니다. 홍포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삼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11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레드망스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크기는 약 10cm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스텔라입니다. 입장은 환엽으로 되어 있고, 손톱이 굉장히 날카롭게 뾰족하게 아주 매력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0cm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폴베랑스입니다.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0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탑핑크입니다. 입장은 환엽으로 되어 있고, 오얀 백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어요.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9cm 좀 넘습니다. 6,000원입니다. 소울인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도는 예쁜 아이죠.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크기는 13cm는 다 넘습니다. 12,000원입니다. 샤인 브라이티. 백분을 바르고 오렌지 빛을 살짝 내고 있습니다. 로제트는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포트는 10.5cm 포트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7,000원입니다. 설탕 공주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포트는 9.5cm 포트입니다. 5,000원입니다. 캐럴입니다. 입장에는 털이 보송보송한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9cm 됩니다. 5,000원입니다. 블랙 주얼리입니다. 짙은 빨강으로 물이 도는 아이고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페트리시아. 핑크빛으로 물이 도는 아이고요. 모두 2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9cm 조금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모닝주입니다. 차광이 있어서 좀 어둡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큼직하게 모두 외두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얼굴 크기는 12 내지 13cm 정도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레드 크라우스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지금은 입장 뒤에만 이렇게 약간 발가스름하게 물이 들어 있고, 크기는 약 10cm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3,000원입니다. 모낫입니다. 지금 네포터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색감이 연두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크기는 9 내지 10cm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4,000원입니다. 블루크리스입니다. 오렌지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어요. 입장에는 웨이브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8 내지 9cm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3,000원입니다. 청옥입니다. 한 포트의 밥은 이 정도 됩니다. 많이 달궈진 모습이고요. 지금 두 포트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3,000원입니다. 흑장미입니다. 금정에 가까운 짙은 자주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크기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6,000원입니다. 알로에 로드입니다.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아이입니다. 색감이 지금도 굉장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고요. 외도도 있고, 이도도 있고, 8 내지 9cm 정도 됩니다. 7,000원입니다. 르우금입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포트는 9.5cm 포트입니다. 5,000원입니다. 천사의 젤리입니다. 입장이 통통한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7cm 나옵니다. 젤리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4,000원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